오늘 먹을 음식은 수대저건 바로 마트에서 볼게요. 이마트 갔는데 40% 할인. 이거 못 참지. 유통기한 오늘까지 빨리 먹어야 돼요.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 있다. 아, 나 우동살인 줄 알았는데 콩나물이 들어가 있네? 오늘 면살이 없는 점 죄송합니다. 만드는 법. 자,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. 버섯, 콩나물.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거. 뭐 이렇게 해서 좀 물로 헹가 오겠습니다. 대충 헹갔어요. 순대 넣어주고. 순대는 안 씻어도 됩니다. 순대 같은 거 씻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백순대인갑다, 이 허연 거. 이렇게. 생각보다 양이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적은걸? 아, 이거 덜어 먹으려고 그릇을. 야, 이거 그릇이 크긴 크네. 근데 다 먹을 수 있을지도. 와, 근데 양념소스가 왜 이렇게 커? 게다가 묵직해요, 양념소스가. 오, 오. 이게 뭐야? 밑반찬인가? 자, 여기에다가 이제 물 붓고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. 쌀뜨물 물 준비했습니다. 요 정도? 아,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건 같다. 캠핑 가서 먹기 간단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약간 끓여가지고 묻고 그냥 이제 그릇 통째로 버리면 되는 약간 그런 거. 밀키트, 밀키트. 라면 사리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이거 다 먹기에 양이 좀 많거든요.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. 딱이네. 이제 여기에다가 라면 사리. 여기에 부추 좀 추가하고. 여기다 이제 깻잎 싹 넣어주면은 순대전골 완성? 순대전골이 맞나? 와, 오, 진짜 맛있겠다. 이제 슬슬 한 부 볼까? 자, 일단은 면부터 빨리 먹읍시다. 아우, 라면은 그냥 짱. 이번에 부추하고 라면 사리 요도 같이 무쳐야지. 와, 순대전골인데 순대도 한 입. 너무 뜨거워. 단추는 어느 시청자분이 이거 풀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섹시해도 양해 부탁합니다. 부추도 같이 따와. 와, 아니 잠깐만, 벌써 밥을 말아야 돼요? 이제 밥 볶는 게 아니라 흰밥하고 즐겨줘야지. 아직 밥 볶을 시간 아니에요. 와, 따란! 아, 흰쌀밥에 전골 못 참기. 와. 그냥 이렇게 밥을 먹읍시다. 아, 굳이 그릇 해가지고 먹는 거 귀찮네. 와, 이게 진짜지. 우리 집 서열 싸움 중. 이게 제가 아까 더 넣은 거 보셨죠? 양 더 넣은 거 1인분 된 거예요. 맞다, 순대전골 맛 표현 맛있어요. 얼큰한 게. 아, 정신 못 차리겠네.
집에 마실 게 없어서 물 좀 먹겠습니다. 아. 여러분들 마실 거의 기준 류수 이 한은 다 마실 거라기보다 물 아닌가?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. 아 이거 깻잎도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채 썰지 말고 쌈으로 먹을 거 몇 개 좀 남겨놓을 걸. 와 이거 밥이랑 같이 쌈 싸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. 따란! 근데 깻잎 함부로 다 먹으면 안 돼요. 밥 볶아야 돼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? 볶음밥 할 때 김하고 치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놓을걸. 아 이거 아 준비 좀 해주시지. 죄송합니다. 와, 어 저 뭐야 이거 땀 뭐야? 유산소 운동. 와 밥을 먹음과 동시에 하는 유산 단춘 하나 잠글게요. 너무 야하네. 이거 뭐야 이거? 이따가 밥 볶을 때 부추, 밥, 참기름 그리고 김치도 살짝 넣을까요? 아 전골 추가 안 됩니다. 넙. 오늘 욕만 먹을 거예요. 와, 이제 밥 볶을까? 아, 김치. 집에 부추 무친 거. 자 이렇게 적당히 약간 좀 버무려졌다. 이때 참기름. 와 이게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좀 아쉽다. 버섯도 좀 먹어볼까? 버섯 참 진하네. 아, 인생 살이 뭐 별 거 있나요? 맛있는 거 먹고 이게 행복이지. 오늘 먹은 순대전골. 맛있다. 여러분들 잠깐만 양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이게 보면은 깊이가 없어요. 옆으로만 크지 실질적으로
서로 이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양이 많지가 않았어. 너구리와 두루미에서 그 너구리 먹는 양 있잖아요. 너구리 그 접시에서 먹는 양. 약간 그 느낌이야. 아, 맛있게 잘 먹다. 먹어. 바이바이.